안녕하세요. 에어컨 프론트 판넬과 체감 온도에 관한 설계를 맡은 이범진입니다. 다음은 발표의 진행 평가입니다. 미래 선정 배경입니다. 대한민국은 음력 6월을 기준으로 여름이라고 명명한 한창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가 5월이었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니 가장 친숙하면서도 쓸모 있는 주제를 찾다 보니 에어컨이 나왔습니다. 에어컨을 연구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연구를 해야 할까? 고민하던 와중 전기세 통지서를 받고 나니 전기 효율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기 자체를 컨트롤한다기보단 에어컨을 수대에 현명하게 사용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에어컨이 전기세를 한두 푼 먹는 게 아니다 보니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로젝트 과정입니다. 처음엔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나서 모델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PFD상에서 쓸수 있는 다양한 타입이 있는데 프로젝트 기한은 4주여. 그에 따라 해석 시간과 비용이 적은 RANS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방향을 생각해봤습니다. 에어컨의 경우 어떤 식으로 유동을 해석해야 맞을까? 이전에 공부했던 건 관의 입구와 출구가 명확, 한개면 자체를 입구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에어컨 도출구, 개의 입구에서 균일하게 2m/s로 유속을 주고 모든 병변은 속도형, 관측을 위해 프론트엔드 백은 MT 조건, 그러니까 대기를 가정했습니다. 더불어 시스템 하이 디렉토리의 정보는 다음과 같이 타임 스텝으로 0.04, 인터벌을 25로 주어 1초마다 총 2분간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타임스텝 0.04를 사용한 이유는 솔버 사용 시 발생하는 코란트 수1 이하, 0.8 이상을 유지하는 값을 얻기 위함입니다. 해석을 위해 스캠은 가우스 리니어와 오일러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해석 솔버는 피소폼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에어컨의 유속 2m/s이고 마하수 0.3 이하의 공기는 비압 축성으로 가정할 수 있다는 점, 더불어 벽에 부딪히는 공기가 와류를 발생시켜 난류 유동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피소폼을 사용했습니다. 피소폼은 비슷한 부류의 심플폼에 비해 복잡한 기하학적 형상을 가진 메쉬를 분석함에 적합하다고 하여 피소폼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난류 모델에서 요구되는 K, I, 필론 등의 값은 품폼 유저 매뉴얼을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이어 스냅픽스 맥시를 격차로 분해했습니다. 최초에는 살롬으로 격자를 생성한 후 바운더리 파일을 가져와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격자가 많아 상호 간섭이 일어나는 경우 원하는 격자의 생성이 불가능했습니다. STL 파일은 스팅기버스에 게시된 것을 일부 가져와서 진행했습니다. 6평 이내의 원룸을 가정하여 길이 5m, 폭 4m, 높이 2.5m에 에어컨과 함께 공간을 배치했고 인렛에 해당되는 부분에 얇은 판을 덧대어 유동이 위에서만 발생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건물 내에 가구와 소파 등을 배치하고 Y 노멀 방향으로 슬라이스 기능을 사용해 단면을 잘라내 3D 플로우 대신 2D 플로우로 하여 해석이 단순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메쉬를 생성하였고 스냅 및 애드 레이어를 통해 형상 주변에 격자를 더 많이 배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동은 좀더 구체적이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0초간 실행된 K 컨투어의 영상입니다. 유동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운동 에너지가 불규칙적으로 퍼지는 것이 아닌 벽면을 타고 전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20초간 실행은 되었지만 결과가 사뭇 다릅니다. 누는 유체 질량을 밀도로 나눈 값으로 해당 물질이 공간에 얼만큼 분포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좋은 지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컨투어를 확인해본 결과 층류라는 점은 다소 큰 차이가 없으나 물질과 벽에 부딪혔을 때 유체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벽면을 타고 내려온 유체들은 충돌하고 꺾여 서로 섞입니다. 또한 섞인 부분은 다른 곳에 비해 물질 분포가 높아 풍량이 크고 온도 또한 낮아집니다. 이를 통해 에어컨에 바람이 닿는 벽면 근처와 에어컨 날개의 방향에 서 있을 때 시원한 바람을 맞이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분석입니다. 해당 그림은 오발사에서 제시한 와류의 시각 자료입니다. 제 프로젝트는 2m/s의 균일한 유속으로 토출구 길이 0.27m에서 1.62-5승의 동점성 계수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32,000의 레이놀즈 수를 가지며 이는 난류의 기준인 4,000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로 인해 와류의 생성이 관측되어야 하는데 보여준 시각 자료를 전부 통틀어 와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K-Y 모델이 올바르게 구동했을 때 벽과 부딪히며 와류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배관 내에서 유체가 흐를 때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면 와류가 발생합니다. 제가 제시한 폴리메쉬 파일은 2D로 해석되었으며 또한 가구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구멍 뚫린 격자들이 장애물로 작용해서 공기 입자가 부딪힘에 따라 와류가 발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모델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경계 조건을 미흡하게 설정하여 피소폼을 사용하였으나 층류 유동으로 해석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즉, 해당 프로젝트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층류를 보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흐름은 유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공기의 확산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위 자료를 따라 시원한 위치를 생각한다면 에어컨 날개와 비슷한 방향이며 누 컨투어로 확인했을 때이 방향에 입자 수송이 많은 것으로 보아 해당 방향에서 많은 양의 바람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체감 온도 또한 낮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프로젝트 목표로 15도, 45도, 75도 각각의 해석 결과를 제시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45도의 경우 서 있을 경우에 많은 풍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경우 15도 풍량을 주면 더 많은 바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 중에 에어컨 날개를 위로 향하는 것을 상식으로 하는데, 이는 공기의 대류를 고려한 것인데, 제시된 누우 컨투어를 보면 에어컨 토출구에서 나온 바람이 올곧게 진행하다가 점차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벽면을 타고 내려오는 에어컨의 공기는 여름철 실내의 공기보다 차갑고 이로 인해 더 무겁기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공기 순환을 이루게 하고 열기적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더불어 인체에 직접 에어컨 공기가 향할 경우 냉방병의 위험이 있으니 최적의 각도는 45에서 75도 사이의 윗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3D 플로우로 해석하는 것은 시간적 비용이 많이 들기에 2D 플로우로 진행하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격자 생성 단계에서 슬라이스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진행하였으나 블록 메쉬 딕트의 생성 과정에서 미리 2D 메쉬로 제작하였더라면 격자 수가 최소 10배 이상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3분짜리 결과를 출력하면서 10시간을 대기하는 수고로움은 덜수 있었다고 또한 코런트 수를 고려해서 델타 T를 0.04 단위로 하였는데 이 부분 또한 심플 폼 솔버를 사용했더라면 화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후기 조건 및 경계 조건이 또 미흡하게 설정됐다고 생각합니다. 미취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벽면은 유니폼 제로 또는 제로 그래디언트의 조건을 주어 요동을 해석하였으나 실제 결과는 컨투어가 층류였고 T 컨투어가 크기가 매우 작아 렌더링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에 종속되는 K 컨투어 또한 층류 유동과 같은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취학적 지식이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도 받았고 인터널 아웃렛 출구 조건을 사용하는 다른 오픈폼 이용자들의 파일을 보며 실험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이것 또한 마땅한 검증 없이 취소한 선택이라 문제 된것 같습니다. 앞서 제시한 컨트롤 딕트 파일은 엔드 타임이 120초로 기재되었는데 결과로 제시된 데이터는 20초짜리를 후처리한 결과입니다. 이는 사실 21초부터 120초 사이의 값들이 리컨스트럭트 파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에러를 일으켜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누락이 발생했습니다. CFD 온라인 커뮤니티를 확인해 본 결과 오픈폼 사용자 컴퓨터의 메모리 또는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해석 결과가 누락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H008 클러스터 노드를 사용하였으나 이렇다 할 진전이 없어 이와 같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프로젝트를 마칩니다. 다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